자, 수동태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서 2번. 관로 안에 주어진 말의 알맞은 형태를 골라라. 자, 보면 이제 쭉 선택지를 살펴봤더니 락의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락의 뜻이 뭐예요? 잠그다. 됐습니까? 오케이. 잠그다라는 녀석이 여러가지 형태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쭉 보니까 끊어읽기는 요렇게 되고 여기에 during the winter period 이렇게 있으니까 during the winter period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그렇죠. How long? 오. 됐습니까? 오케이. 겨울 기간 동안이라 뜻이죠. 뭐 동안 3종 세트 중에서 요렇게 해서 이거 숫자 시간 단위도 아니고 누가 다 아니고 암만 길어봤자 이 시대니까 전치사 동안이 필요합니다. 접속사 동안이 아니고요. 숫자 시간 단위 동안 아니고 그래서 겨울 기간 동안이란 표현이 보입니다. During the winter period. 그러면 그 gate. 뭐 대문이죠. 대문이 잠겨있다라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대문이 잠겨있습니다. 문이 잠겨있대요. During the winter period. 겨울기간 동안. 겨울기간 동안 이 시설은 사용하지 않으니까 잠궈놓고 사람들이 드나들지 못하게 한다는 표현이니까 The gate is locked. 이 표현하면 되겠죠. The gate is locked. 대문이 잠겨있습니다. How long? How long is the gate locked? 얼마나 오래 잠겨있니? During the winter period. 겨울 기간 동안. 그래서 뭐 by us 같은 게 생략됐다고 보겠죠. 됐습니까? by us 했으니까 해주세요. we 'll lock the gate 하면 되겠죠. 우리가 그 문을 잠궈둔다. we'll lock the gate during the winter period. 됐습니까? So we'll lock the gate during the winter period란 문장은 몇 형식이에요? 3형식이죠. 주어 동사와 그 다음에 목적어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궈둡니다. The gate is locked의 시제를 여기다가 현재라고 쓰면 그럼 위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에 두가 오면 현재 시제 표현이 되겠죠. We lock the gate. 우리가 문을 잠궈둡니다. The gate is locked. 문이 잠겨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알맞은 말 넣으랍니다. 이번에는 누가 다양한 형태로 선택지에 나와 있습니까? 이번에는 wash가 씻다 라는 뜻을 뭐 씻다, 빨다 뭐 이런 뜻이죠. 옷을 빨고 뭐 설거지하다, 그릇을 씻고 뭐 이런 거. 오케이. 그래서 by my mom yesterday. 엄마에 의해서 어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yesterday가 있으니까 when에 대한 대답과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 전체의 시제는 무슨 시제가 돼야 된다? 과거 시제가 돼야 되겠죠. The shoes는 안만 길어봤자 뭐다? 오케이. 그러면 이 문장이 완성되면 신발이 뭐 세탁되어졌다는 얘기죠. 신발이 과거 시제에 세탁되어졌다. 엄마에 의해 어제. 오, day랑 어울리는 표현은 The shoes were washed by my mom yesterday. The shoes were washed. 신발이 빨렸습니다. The shoes were washed. They were washed by my mom yesterday. By my mom 있네요. 해주세요. My mom. 시제 과거니까 did 들어가 있는 형태. 엄마가 한 행동을 능동으로 표현하면 did가 들어간 형태. My mom washed the shoes yesterday 하면 되겠죠. My mom washed the shoes yesterday. The shoes were washed by my mom yesterday. 3번, 4번. 계속해서 알맞은 거 고르라고 했습니다. 이거 뭐 알맞은 거 고르라고 했는데 뭐하러 4번까지. 여기다가 1에서 4라고 했으면 될 거예요.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누가 다양한 형태로 보입니까? 선택지에 조동사가 다양한 형태로 보입니까? 내 눈에는 by가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보이는데요. 조동사가 can 밖에 없는데 이게 무슨 다양한 형태야. 다 can인데 by가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죠. 오케이. 그래서 online. online은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How? 어떻게? 그 다음에 nowadays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뭐 이거는 같은 말 여러분들 쭉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 문장의 주어는 a lot of things고요. 뒤에 나오는 동사의 형태를 알맞은 거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a lot of things의 뜻은 많은 물건들이죠. 여기는 몇 페이지냐 하면 78쪽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 전부 다 can이 있는 걸로 봐서 됐습니까? 많은 물건들이, 여기 이제 0단계 보면 많은 물건들이, 여기에 담당하는 뜻은 구입될 수 있다는 의미가 전달되죠. 많은 물건들이 구입될 수 있다. 어떻게? online. 언제? nowadays. nowadays, 어휘 한번 하고 가면, 알로 시작하는 같은 말, 엘로 시작하는 같은 말, 그렇죠. lately, nowadays. 그 다음에, recently. recently, lately, nowadays.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these days. 최근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아니,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중에 최근에 라는 뜻. these days, lately, recently, nowadays. 뭐, lately 하고 late는 아무 관계 없다 할 때,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물건들이 온라인으로 최근에 요즘에는 구입될 수 있다니까 a lot of things can be bought 됐습니까? 여기는 뭐가 생겨졌을까? by us가 생겼겠죠. a lot of things can be bought online nowadays by us. by us 했으니까 해주세요. we can buy a lot of things online nowadays. 됐습니까? We can buy a lot of things. 우리는 많은 물건들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online. 어떻게? online으로. 언제? nowadays. 최근에, 요즘에. 오케이, 4번. 계속해서, 이번에는 when에 대한 대답이 눈에 띕니다. next Friday라는 표현. 다음 주 금요일에. 그 다음에 누가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 선택지에 hold가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죠. hold, held, held. 여러분도 hold라는 단어를 너무 초딩스럽게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hold의 뜻 뭐로 알고 있습니까? 오케이. 일단 여러분들 제일 먼저 배운 뜻으로 붙들고 있다라는 뜻으로 써서 배우죠. 붙들고 있다. 그럼 뭐 잡다라고 하면 되겠죠. 하지만 캐치하고는 느낌이 달라요. 캐치는 뭔가 캐치는 이동 중인 어떤 것을 캐치하는 거고요. 홀드는 캐치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계속 킵하고 있는 느낌이 홀드에 느끼십니다. 붙들고 있다, 잡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홀드 어 파티라는 표현도 만나봤죠. 홀드 어 파티, 개최하다, 열다, 행사를 열다. 오픈하고는 달라요. 됐습니까? hold a party 하고 같은 표현이 뭐였더라? 아니라니깐요. have a party, throw a party 이런 거 있었습니다. throw의 뜻도 너무 초딩스럽게 맨날 던지다란 뜻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throw a party, have a party, hold a party, 열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뜻도 있다. 선생님이 hold가 이 뜻이 있다는 건 뭐 할 때 설명한 적 있냐. stop이 to do만 돼요? doing이 돼요? 라고만 물어보면 안 되죠. 목적으로서 누구가 목적으로서 stop 뒤에 오는 동사의 형태는 stop의 성격이 누구하고 같은 성격이에요? 목적으로서는 뭐뭐 행위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 더 이상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할 때 stop doing 밖에 안 된다 했었죠. 또 엉뚱한데 보고 있습니다. 그쵸? 오케이. 뭐 거미야 지가 알아서 뭐 잘 살고 있겠지. 거미 무서워? 무서운 것 같은데. 벌리적거린다. 신경 쓰인다. 신경 쓰이겠네, 쟤는. 떨어질 것 같아. 떨어지면 이제 그때는 이제 막. 소리 지르고 막 울고 진짜네. 아유 여기는 못 살겠다. 아니 씨가 되었어.
예. 그때 설명하면서 무엇하다라는 뜻도 있다라고 했었습니까? 멈추다. 했습니까? Non move의 뜻도 있다 했습니다. 단어의 뜻이 뭐 한 가지가 아니고 문장 속에서 다른 단어들과 관계를 통해서 아 다양한 의미 중에 이런 뜻으로 쓰였겠구나라는 거 하셔야 되겠고요. 자, 뭐 어쨌든 자 앞에 주어가 Judy's birthday party니까 이 뜻으로서 이번 뜻으로서 얘기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시제가 next Friday 때문에 동사 부분 누가 하고 그 다음에 다 부분 여기에 무슨 시제 표현이 될 수밖에 없다? 미래 시제 표현이 될 수밖에 없고 열릴 것이다 라는 얘기죠. Judy's birthday party will be held 하면 되겠죠. Judy's birthday party will be held. Judy의 생일 파티가 will be held. 열릴 겁니다. Next Friday by Judy겠죠. 맞습니까? 주디의 생일 파티를 주디가 개최하겠죠. 일반적으로 뭐 물론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생략했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내용적으로 정보적인 가치가 별로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Judy's birthday party will be held. 주디의 생일 파티가 열릴 겁니다. Next Friday by Judy. 그럼 by Judy 했으니까 해주세요. Judy will hold 이것도 쓸 필요 없겠죠. Her birthday party next Friday 하면 되겠죠. Judy will hold her birthday party next Friday. Judy가 hold를 하는 거야? hold를 당하는 거야? 하는 거죠. 여는 거죠. Judy는 열고 Judy의 생일 파티는 파티가 hold를 할 수, 열 수 있어. 열림을 당해야 돼. 그래서 수동태 표현인 will be held의 표현으로 해줘야 되겠다. 재밌게 잘 놀다 왔어요? 뭐가 재밌었어요? 뭐 했어요, 거기서? 우리나라에도 28일 날 온 거야? 우리나라에도 28일 날 온 거야? 26일 날 왔어? 계약하고 나서 아니야, 그러면? 오케이. 재밌었겠다. 나중에 사진 좀 구경시켜줘. 오케이. 칼질하랍니다. 5번은. 오케이. 누가? 오케이. 누구로부터? 뭐 받았니? 사랑을 받았었니? 딱 봐도 시제가 딱 봐도 과거죠. 그 아이돌 가수 안만 길어봤자 뭐 또는 뭐야? 시 또는 히겠죠. 그래서 여기 히라고 친다면 was he loved 하면 되겠죠. Was the idol singer loved by teens? 오케이. 4번이 정답이겠죠. Was he loved by teens? 그는 10대한테서 사랑을 받았었니? By teens 행위자 있죠. 해주세요. 틴즈 러브드 디 아이돌 싱어 로는 마무리가 되지 못했죠. 디드 틴즈 러브 디 아이돌 싱어 해야 되겠죠. 디드 데이 러브 디 아이돌 싱어 그들은 10대들은 아이돌 가수를 사랑했었니? 를 수동태로 바꾼 게 수동태는 무순어 능동태의 무순어가 주어되는 게 수동태다. 능동태의 목적어인 the idol singer. 그래서 최소 몇 형식이라야지 수동태를 만들 수 있다. 3형식이라야지 만들 수 있죠. 다음 문장을 수동태로 바르게 바꾼 것은 누가다? My father bought.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om, me,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래서 이거를 왜 수동태로 바꾸라고 했다? 이 문법 제목이 뭐였어요? 6번 문제 제목이.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였죠.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는 우리가 수동태 파트에서 왜 따로 다룬다? 목적어가 두 개라서. 목적어가 주어되는 게 수동태라고 했으니까 목적어가 두 개라면 수동태도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하지 않을까. 오케이. 그래서 인신매매범 둘이 있으니까 때려잡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I was bought. 내가 뭐 했다? 구입됐다. 됐습니까? 자, 사형식의 수동태는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뭐가 어색하면 쓰지 않는다? 의미가 어색하면 쓰지 않는다 그랬죠. 대표적인 의미가 어색한 경우 지금처럼 내가 팔렸다. 내가 뭐 인신매매 당했다. 이런 의미 안 된다 했고요. 또 그렇죠. 내가 요리됐다. 이런 것도 끔찍해서 안 되고요. 그렇죠. 조립되었다. 제작되어졌다. 만들어졌다. 이런 표현도 안 된다 했죠. 하지만 I was told 하면 뭔 뜻이었어? I was told. I was told. 내가 들었다. I was given. 내가 받았다. 이런 표현들 가능하다고 했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 was bought, be bought 될 수 있는 건 물건입니다. 직접 목적어만 수동태로 해서 a hat was bought, a hat was bought.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뜬금없이 갑자기 뭔 시제예요, 이거? a hat has been bought. 갑자기 무슨 시제야 이건? 현재 완료 시제죠. 여기에 능동태의 시제가 무슨 시제인데? 과거 시제인데 왜 도대체 현재 완료 시제로 수동태를 만드냐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건 for me인 걸 보면 되겠죠. 그래서 사형식에 3형식 전환할 때 my father bought a hat for me 하듯이 사형식, 3형식, 사형식의 3형식 전환할 때 여기에 by 같은 경우에 전치사 for를 쓰죠. 정답은 3번이겠죠. A hat was bought for me. 모자가 구입되어졌다. For me. 나를 위해 by my father. 아빠에 의하여. 됐습니까? 오케이. 칼질하랍니다. 누가? 오케이. 뭐로? 꽃으로. 무슨 시제? 어떻다? 현재 시제 가득 채워져 있다. 그래서 오케이. 이 문제 답 말하고 나서 문법 제목도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뭐고? Filled with flowers고. 그래서 문법 제목은 뭐다? 얘들 이름을 잘 모르죠. 그쵸? 오다 가다 좀 보긴 봤는데. 바이를 쓰지 않는 수동태였죠. Be filled by가 아니고 be filled with. 그래서 얘는 그냥 이 제목 말고 뭘 하면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수거니까 외우라 그랬죠. This box is filled with. 그러면 중학생들한테 is filled with 대신 쓸 수 있는 게 뭔지 무지하게 물어본다 했죠. This box is filled with flowers 하고 같은 말은 this box is full of flowers죠. Be full of, be filled with이 같다라는 거 왜 이렇게 쉬운 문제 되는지 모르겠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지금까지 왜는, 얘는 왜 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8번, 9번 뭐든가 틀린 거를 찾아서 바르게 고쳐달랍니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런 문제는 각각의 1번부터 5번까지 각각의 선택지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다. 아, 이런 얘기 하고 싶었구나. 근데 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으면 여기에 지켜야 할 규칙이 이게 있는데 왜 그걸 안 지켰냐. 어, 윷놀이 하는데 어 도가 나왔는데 막 세 칸 네 칸씩 가는 새끼 때려잡으란 말이죠. 그렇잖아. 그렇죠. 도가 나오면 몇 칸 이동해야 돼. 한 칸 가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Your pen was found by my sister. 하고 싶은 얘기는? 너의 펜이 찾아졌다, 발견됐다. 나의 누이에 의해서. 됐습니까? 야, 우리 누나가 네 펜 찾아줬대. Your pen was found. 그래서 your pen,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was 오는 거 아무 불만 없고 펜이 find를 하는 거야, find를 당하는 거야. 펜이 찾는 거야, 찾아진 거야. 그래서 이거 수동태 표현한 거 아무 이상 없고 이거 혹시 수고로서 외운 적 있나요?
수고로서 외운 적 있냐 말은 얘 대신에 혹시 딴 거 써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묻고 있는 거죠. 그런 거 외운 적 있나요? 없죠. 그래서 아무데도 틀린 데가 없는 문장. 능동태로 마음속으로 바꿔두세요. 좀 이따가 한꺼번에 할 거니까. 됐습니까? Your pen was found by my sister. 그 다음에 The truck was driven by her가 보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한답니까? 그 트럭이 몰아졌다, 운전되어졌다 by her, 그녀에 의해서. 오케이. 더 트럭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was 오는 거 아무 이상이 없고 과거 시제했고 drive의 3단 변신 뭐니까? drive, drove, driven. drive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drive, drove, driven. 그러니까 아무데도 틀린 데 없고 혹시 요거 수고로서 뭐 외운 적 있나요? be driven 뭐 이러면서 그 수거로서 외운 적이 없다는 건 뭘 확인하는 거야? by 말고 혹시 다른 전치사 써야 되는 거 아닌지 확인하는 거죠. 틀린데 없고. This robot is made in Korea by them. 어이구야, 뭐 이거 뭐 초딩인 줄 초등학교 문제가 나왔네요. 그래서 이 로봇이 뭐 한다? This robot is made. 만들어진다. Where? 한국에서 만든 사람 누구? 그들에 의해서. 이 로봇은 한국에서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By them이 있네요. 있으니까 마음속으로 해두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뭐 by 뒤에 소유, 아니 뭐야, by 뒤에 목적격이 와야 되는데 by I처럼 표현, by me 해야 되는데 격이 틀렸다. 오케이. The singer is loved. 그 가수가 뭐한다? 사랑 언제 받는 데입니까? 현재 사랑 받는 데죠. 사랑 해주는 사람은 누구랍니까? 10대들에 의해서. 그 가수는 10대들에게 사랑받습니다. The singer is loved by teenagers. by 플러스 행위자 있죠. 마음속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Ted was introduced to us by Sejin. 오케이.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테드가 뭐했다? 소개되어졌다. Where? 우리에게 소개해준 사람 세진이에 의해서. 테드는 세진이에 의해서 우리에게 얘 누구야 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란 말이야? 세진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거기서 우리랑 처음 만남을 가진 사람은 누구야? 테드랑 처음 만난 거죠. 우리랑 세진이 아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이야? 아는 사이죠. 세진이하고 테드는 아는 사이야 처음 만난 사이야? 아는 사이죠. 됐습니까? 양쪽을 다 아는 사람은 누구야? 세진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맞는 표현이고. 자 그러면 자 전부 다 by 플러스 행위자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your pen was found by sister를 능동태로 바꾸면 my sister found your pen. My sister found your pen. 나의 누이가 너의 펜을 찾았다. 자 found에 왜 형광펜 칠해놨을까? 이건 알고 있죠. 이거는 본 적 있죠. 96개 안에 있었으니까. 오케이. 내가 found가 무슨 뜻도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설립하다. 뭔가 협회나 어떤 모임 같은 것을 설립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게 find의 과거형이나 분사형하고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found가 if found인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뭐 그런 거 선생님 뭐 쉽죠 뭐. 그렇죠? 되죠. 당연히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found가 찾았었단지 발견된인지 아니면 설립하다인지 문장 속에 문맥을 통해 찾아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the truck was driven by her는 she 눈동태로 바꾸면 she drove the
truck 하면 되겠죠. She dropped the truck. 그녀가 그 트럭을 몰았다. The truck was driven by her. 그 트럭은 그녀에게서 몰아졌다. 그 다음 by them 있으니까 누가 다? They make this robot in Korea. 그들은 한국에서 이 로봇을 만듭니다. 몇 형식이야? 그러니까 수동태 바꾸니까 this robot is made in Korea by them이 되는 거고요. The singer is loved by teenagers. 능동태 바꾸면 teenagers love the singer 하면 되겠죠. Teenagers love the singer. 10대들은 그 가수를 사랑합니다. 그 가수는 10대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The singer is loved by teenagers. 그 다음에 Ted was introduced to us by Seji. 이들 능동태로 바꾸면 오케이. 세진이는 뭐 했다? 소개시켜줬다. 누구를? 누리에게. 그니까 능동태로 바꿔보았다. 계속해서 동그라미 X 하랍니다. 0단계. Dad was pleased with my success. 오케이. 그래서 문법 제목은 뭐? 수고죠. success의 뜻은? 오케이. 분사가 뭐야? 명사죠. 동사형 뭐였어? succeed였죠. 그러니까 succeed의 뜻은 뭐다? 성공하다. 고 succeed의 반대말은 뭐야? fail. success의 반대말은 뭐야? failure. 됐습니까? 실패, failure. 성공, success. 성공하다, succeed. 실패하다, fail. fail. 자, 그러면 수거가 be pleased with 맞나요? 이렇게 대답하는 게 오래 걸립니까? 뭐 시험 안 쳐왔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be pleased with 하면 무슨 뜻이다? 뭐뭐에 행복해하다. 아빠는 나의 성공에 행복해하셨다고 be pleased with 여기에 by가 있으면 틀렸겠고 맞는 문장이겠죠. This model airplane was made of wood. 또 수고네요. 계속해서.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다? 이 모형 비행기는 나무로 만들어졌다. 오케이. 지금 상황에서 딱 봐도 나무로 만든 줄 알겠다. 모르겠다. 딱 봐도 알겠다. 그래서 맞는 표현. 됐습니까? 만약에 뭔가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면 be made from이었죠. be made of 할 때가 있고 be made from 할 때가 있다. 계속해서 수거를 알고 있냐? be pleased with, be made of. I was very disappointed at his behavior. behavior 무슨 뜻이야? 동사형은 behave, 행동하다, behave, behavior. 오케이, 계속해서 수고네요. be disappointed at, 맞나요? be disappointed at. 그래서 I was very disappointed at his behavior. 나는 그의 행동에 매우 실망했었다. 그 다음에 it is known for its wonderful sight. 오케이. 그래서 it's a wonderful sight가 뭐예요? 환상적인 경치. 그것의 환상적인 멋진 끝내주는 경치. 그래서 Niagara the Fall is known for its wonderful sight 하면 되겠죠. 그래서 나이가라 폭포는 뭐뭐 때문에 누구누구에게 알려져 있다라는 표현할 때는 be known to고요.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 할 때는 be known for. 맞죠? 그것은 환상적인 경치 때문에 알려져 있다.
Niagara the Fall is known for its wonderful sight. 하면 되겠죠. Okay. 그 다음에 What kind of music are you interested in? 하면 되겠죠. 문제는 되게 쉽게 내놨네요. 다른 걸 모르더라도 be interested in은 알겠지. 자, 이거 여러분들 이제 2학기 때 대화 파트에 나올 예정이라 했어. What kind of music이 뭔 뜻이라고? 어떤 종류의 음악, what kind of food, what kind of book, what kind of music 이렇게 쓴다 했습니다. 종류, 취향 묻기 이러면서 나올 거예요. What kind of music, what kind of music, 어떤 종류의 음악을 are you interested in? 너는 관심을 가지고 있니?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수동태로 바꿀 수 없는 문장, 수동태 바꿀 수 없는 이유가 이 교재에 지금 제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여기서 정리하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이 수동태로 바꿀 수 없는 문장은 총 두 가지 이유로 수동태로 못 바꾸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배웠어. 수동태로 못 바꾸는 문장은 어떤 문장은 수동태로 못 바꿉니까? 뭐라고요? 해석이 이상해지면 그렇다.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또? 그거 말고 좀 더 문법적인 답은 없나요? 오케이. 일형식은 그럼 되나? 목적어가 없는 경우에 수동태로 못 바꾸겠죠. 목적어가 주어되는 게 수동태라며.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네가 얘기했는 그건데요. 네가 얘기했는 그거 중에서 이 교재에 다루지 않는 게 뭐냐면요. 이런 단어가 있어. 한번 읽어볼까요? Resemble. Resemble. 혹시 무슨 뜻인지 알아요? Resemble. You resemble your father. You resemble your mother. 뭐? 기억하다. Remember? 닮다. 혹시 닮다가 이거 put in 이거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Look alike. 자, 나는 아빠 닮았어요. I resemble my dad 하면 되겠죠. I resemble my dad. 몇 형식이야? 3형식이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수동태가 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I am resembled by my dad가 될 텐데 그런 표현은 수동태로, 이 표현은 수동태로 바꿔 쓰지 않습니다. 내가 닮아지는 게 도대체 뭔데? 별 관심도 없죠. 뭐, 그렇게 있거나 말거나. 됐습니까? 새롭지도 않고, 뭐. 그쵸? 처음 얘기하는 건데, 한 열 번 들었는 사람 같은 표정이다. 알았어. 대충 설명하고 넘어갈게.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목적어가 없는 문장이라든지 또는 resemble처럼 내가 닮아짐을 당했다처럼 이상한 표현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He plays the drum in his band. 누가 더? He plays what? The drum. Where? 그는 그의 밴드에서 북을 연주합니다. 몇 형식이야? 3형식이겠죠? 그러면 얘는 수동태로 바꾸면 뭐가 튀어나와? 별 관심도 없죠? 한 번만 나온 거? 나는 수동태가 드럼이 연주된다. The drum is played by him in his band. 그 남자에 의해서 그의 밴드에서. 당연히 되겠죠. 됐습니까? 다음, Michael became a great chef. 마이클은 위대한 요리사가 되었다. 몇 형식? 2형식이죠. 얘가 2형식인 거 증명해줘, 성모. 그렇죠. Michael was a great chef. 하고 같은 의미 전달되고 있죠. 이게 목적어입니까?
얘가 지금 여기에 became 지우고 became 가리고 지운다기보다 가리고 여기에다가 뭐 써도 같은 의미야. 됐습니까? 수학으로 치자면 등호를 붙여도 되는 거죠. 것이 뭐 되고 있다? 것이 다 되고 있죠. 얘는 수동태로 바꿀 재주가 없습니다. 목적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목적어를 주어로 표현해야 되는 수동태를 도대체 뭔 재주로 만들겠습니까? Okay. The artist showed us his paintings. 그 예술가가 우리들에게 그의 그림을 보여줬다. Okay. 몇 형식이야? 그렇다면 일단 뭐를 사용한 수동태는 확실히 존재한다? 음? 사형식이라 그랬잖아. 사형식. 그치? 그러면 내가 뭐를 사용한 수동태는 확실히 있다라고 하겠지. 그래. 이 형태는 존재하겠죠. His paintings were shown. 누가 뭐 했다? 그의 그림이 전시되어졌다. 그 다음에 show 같은 경우에 to야, for야, of야? to니까 to us by the artist겠고요. 그 다음에 써보고 말도 안 되면 지워야 될 거 앞부분 누가다? were shown 하면 뭔 뜻일까? 우리가 봤다. 그러니까 계속 진행해야 되겠죠? We were shown his paintings by the artist 하면 되겠죠. We were shown his paintings. 우리는 봤습니다. 그의 그림을 그 예술가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얘는 사형식 중에서도 두 가지 버전이 가능한 사형식의 수동태 전환이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My teacher allowed me to go home early. 오케이. 그래서 몇 형식이야? 아, teacher allowed me to 뭐? 사형식이다. 당연히 뭐다? 5-3의 A죠. 이거 왜 이렇게 못 찾나 모르겠어. 뭐? 끊어읽기 안 합니까? 그냥 구경하고 있어요. 누가다? My teacher가 allowed 했다. Whom? Me? 딱 봐도 이게 있는데 want A to do랑 구조가 똑같은데 이게 무슨 재주로 사형식이 될 건데? 어? 나의 선생님이 허락해 주셨다. 내가 집에 일찍 가는 거. 선생님이 나 도체 조퇴 허락해 주셨어. My teacher allowed me to go home early. 자, 그러면 이거 뜻이 뭐예요 지금? 뭐 했다야? Allow 뭐 하다야? 뭐 하다예요? 그럼 이 뜻하고 똑같은 뜻을 가진 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같은 표현 뭐도 가능하다. My teacher let me go home early 하고 똑같죠. My teacher let me go home early. 몇 형식이야 이거? 5-3에 그렇지 B죠. My teacher let me go home early. My teacher allowed me to go home early. 뭐 참고로 뭐 고등학교 때 배우겠지만 let이 사용된 문장도 수동태 표현 안 합니다. let이 사용된 문장을 수동태로 하고 싶으면 let 대신에 요 allow 동사를 써서 수동태로 my teacher let me go home early를 수동태로 변환하시오 하면 I was allowed 이렇게 돼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얘 수동태는 뭐가 뭐로 시작하겠다? I I was allowed까지의 뜻이 뭐야? Okay. 그다음 to go home early by my teacher. I was allowed to go home early. 난 조퇴한 허락 받았어요. My teacher에 의해서. Okay. 그 다음에 I watched the mother and her child play badminton.
그래서 얘는 5-3의 시주. 지각동사. 목적어가 좀 기네요. 난 지켜봤다. 엄마와 그녀의 자녀가 지켜봤다. 배드민턴 치, 지켜보았다. 수동태 변환하면 뭐가 되겠어요? 뜻이 이게 첫 토막이죠. 그래서 그 어머니와 그녀의 자녀가 뭐 했다? 목격되었다, 관찰되어졌다. 그 다음은 The mother and her child were watching. 목격했습니다. What? 뭐가 목격되었는데? To play badminton 하는 것이, 배드민턴 치는 것이 나의 의미. 됐습니까? 빈칸에 맞는 말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오케이. 답은 5번이겠죠? They were satisfied with the result of the game. 그들은 뭐 했다? 만족했었다? 뭐의 뭐에? 그 게임의 결과에 만족했다. They were satisfied with. 그래서 be satisfied with이죠. Satisfied의 반대말은 뭐예요? 지금 satisfied의 뜻은 뭐예요? 문장 속에 satisfied. 뭐라고? 만족된. 그러니까 만족해 하는. 그러면 이거 우리말 반대말은 뭐야? 불만족한. 뭐 unsatisfied도 있을 거고요. 그 말고 또 비슷한 거. 자, 그래서 이 말 we were satisfied with the result of the game이라고 말하는 애들 표정은 이렇게 했죠. 근데 이런 표정 애들 말고 이런 표정 애들을 얘기해 달라니까. 당연히 뭐라 그러겠어요? 내 대가리 말고 니 대가리 좀 써주세요. 가만 앉아가지고 감 떨어지기 기다리고 있습니까? 디서포인티드겠죠. 됐습니까? 디서포인티드. 디서포인티드. 하나 더 있어야 되겠네요. 디서포인티드. They were satisfied with the be disappointed. 뭐였더라? Be disappointed. Be disappointed. at이었죠. Be satisfied with be disappointed at. They were satisfied with the result of the game. 자, 그럼 나머지 애들은 뭘까? My broken car was repaired by the engineer. 누가 뭐 했답니까? 나의 고장난 차가 수리됐다. 그 기술자에 의해서, by the engineer에 의해서, my broken car was repaired. The class president was elected. 누가 뭐 했다? 반장이 뽑혔다. By the students, 그 학생들에 의하여. His house was burned down by a big fire. 그의 집이 뭐 했다겠어? Was burned down. 불타 무너졌다. 불에 타서 무너져버렸다. By a big fire. 큰 화재에 의해서. The movie was directed by a 21-year-old university student. 그 영화가 뭐 했답니까? 근데 지난 수업 시간에 나갔다야. 그 영화가 뭐 했다? 감독 되어졌다. Was the movie was directed?
감독되어졌다. By a 21-year-old university student. 21살짜리 대학생에 의하여. 뭐 여기에 S 안 써야 되는 거 이런 거 잘 알고 있죠. 굳이 설명 안 해도. 오케이. 계속해서 관로안의 말을 이용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The fan should not be touched by babies.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다? 뭐 팬들이 몰려와갖고 막 난리 친 건가? 슛나비인데 그 선풍기는 접촉되어져서는 안 된다. Should not be touched by babies. 아기들에 의해서. 그 선풍기는 아기들에 의해서 접촉 by should not be touched. 터치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By babies 있네. 해주세요. 베이비 shouldn't touch the fan. The fan shouldn't be touched by the by bab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en was the first train made겠죠. When was the first train made?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다? 그렇죠. 언제 첫 번째 기차가 최초의 기차 언제 만들어졌어? When was the first train made? By Stevenson. 몰라요? When was the first train made by Stevenson? Stevenson에 의해서 언제 처음 만들어졌니? 언제 처음 만들어졌어요? 1800. 땡땡땡땡. 다음 문장의 뜻, 다음 문장과 뜻이 가도록 빈칸에만 골라라. I heard a breathing by the window. 그래서 1, 2, 3, 4, 5. 오케이. 그래서 내가 들었다. 새가 창가에서 노래하. 난 새가 창가에서 노래하. 들었어. I heard a breathing by the window. 오케이. 그래서 a bird was heard. 누가 뭐 했다? 새의 소리가 들려졌다. What? To sing. 또는 to sing 또는 그렇죠. Singing도 가능하겠죠. I was heard. A bird was heard singing by the window by me. 왜냐하면 아까 전에 5-3에 C라 했으니까 위에 능동태 문장 I heard a bird sing by the window에서 sing 대신에 singing도 당연히 된다 안 된다? 된다. 나는 창가에서 노래 부르고 있는 중인 새 소리를 들었다. 오케이. 계속해서 They asked me to attend the meeting.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그들이 뭐 한다? 그들이 요청했다. 나에게 그 회의에 참석하라. 는 것을 그들은 나에게 회의에 참석하라고 요청했습니다. They asked me to attend the meeting. 그래서 1, 2, 3, 4, 5 5-3의 이게 5-3의 A라고? 응? 얘 도대체 5-3의 어떻게 A야? 그렇죠. B죠. 그래서 얘가 시키다 사역동사고 여기에 동사 원형이 왔죠. 사형식이죠. 그들은 나에게 에게 그러니까 너 지금 해석까지 그냥 무거운 거 하나 봐요? 누구누구에게 무거운 무엇을 요청하다니까 사형식이네. 나에게 선물을 보여주다.
5-3은 A 아니야? 그럼 너 가겠지. A라고 했잖아요. 어, A라고 했지, 그래. 네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 묻고, 난 궁금해서, 어? 확실하게 모르네. 언제 알 건데? 어? 이 학기 주요 문법이라니까요. 이 학기 주요 문법 문장의 형식하고 수동태. 어? 거기에 뭐 조건절 조금 끼어 있을 거고 양보절 조금 끼어 있을 거고 뭐 이 정도인데. 어? They asked me to attend the meeting. 그래서 여기에서 얘가 목적어고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그니까 주어 될 놈은 이 녀석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나는 내 그들이 요청했던 게 과거니까 내가 요청받았던 것도 과거니까 I was asked. 나는 요청받았다. To attend the meeting by them.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그대에 의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ttend는 누구처럼? attend는 누구처럼? 그래? 이게 뜻이 참석하다인데 그럼 뭐뭐 하는 것을 참석하다 이런 표현은 없을 텐데요. attend의 목적으로서 동사를 변형시킨 형태는 잘 안 가질 텐데요. attend는 visit 같은 애 아니야? attend, 내가 visit 같은 애 시리즈 할 때 attend도 조심해라 그랬었는데요. 어? 또 이런 성격 가진 애 또 누가 있어? visit 있고 attend 있고 또 enter 있고 그렇죠. marry 있고 이런 것도 시리즈죠. 그래서 절대로 attend at the meeting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attend the meeting. 그러면서 이제 attend에 같은 말도 하지 않았나요? attend 같은 말, 오, 하고 반대말도 하죠. 간헐적 천재. be present, 애시였죠. 반대말은 be be absent from 뭐뭐를 결석하다 빼먹다 be present at 어디어디에 참석하다 attend 참석하다 attend 뒤에 목적어 온다고 치고 전치사 왜 어디어디 어디에 참석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틀림없이 어디에 참석하답니다. 근데 얘는 지금 영어에서는 어디에 참석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무엇을 참석하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I was asked to attend the meeting. 나는 회의에 참석하라고 요청받았습니다. By them. 뭐 하나 해볼까? 다음 여기까지 15번까지 또 얘는 왜는 생각해 두셨겠죠?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말은 This place is known more many people all over the world.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풀면서 해석도 안 해봤습니까? 뭔 소린지 모르겠다. 그럼 뭔 소린지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풀었어요? 이런 몰라 뭐 그러니까 뭔 소린지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도 있긴 해.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뭔 소린지 모르면 못 풀잖아. 답 뭔데 성무야? 3번이 답이야. 4번이 답이야. This place is known for many people all over the world. Korean history is taught for us by Mr. Yu. 당연히 풀겠죠. This place is known to many people all over the world. Korean history is taught to us by Mr. Yu. 그래서 이 장소가 어떻다?
알려져 있다. 자, 여기에서 이 문법 제목은 뭐다? 바이를 쓰지 않는 수동태 수거조 be known to가 뭔 얘기할 때 쓰는 거였어. 누구누구에게 알려져 있다 였죠. 이 장소는 누구에게 알려져 있다?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 This place is known to many people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 때문에 유명한 거야? 에게 유명한 거 아니야? 그 다음, 그래서 예 제목은 수거고요. 이 문법 제목은 be known to냐, be known for냐, be known as냐. 교재에는 없지만 be known as도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Korean history is taught. 한국사가 뭐 되어진다? 교육되어진다. 우리에게 Mr. Yu. 그래서 문법 제목은 뭐? 뭐 제목을 하나 여기다가 제목 그동안 배웠는 것 중에 제목을 하나 붙여준다 진짜 뭐 거기 그렇죠 사형식의 수동태죠 사형식의 수동태 됐습니까? 사형식의 수동태니까 능동태로 바꾸면 Mr. You teaches us Korean history 이렇게 하면 사형식인데 이게 for라고 teach a b를 teach b to a 한다고 안 했나요? 어? 새로 다시 돌아가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고? 그래요? 그럼 왜 틀렸어요? 한번 들어보자. 뭐가 헷갈렸어요? 다들 그래요. 물어보면 헷갈려서 틀렸. 그건 원인이 되지 못하는데요. 그게 무슨 얘는 왜 time에 내가 물어봤는데 헷갈려서 틀렸다 그러면 그게 답이 됩니까? 뭐? 그 몇 학년 때 거고 몇 번쯤 했어요? 그 왜 그러니까 그걸 왜 헷갈렸냔 말이지. 헷갈렸다는 건 알겠다고 그래. 헷갈렸다는 건 뭐 틀린 원인이 아니고요. 어? 결과야 결과. 아 한국사가 팔렸네. 그렇죠? Korean history is bought. 누가 한국사 사갔네? 어? 누가 일본 놈들이 사갔어? 어? 오케이 계속해서 17번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치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cancel 같은 경우에 찾아봤겠지. 그치? cancel의 뜻은? 캔슬의 뜻은? 취소하다겠죠? 자, 그럼 why was the field trip cancelled? 그래서 수학여행이 왜 취소됐는지 묻고 있죠. 그렇죠? by 교장선생 뭐 이런 거겠죠. by the principal. why was the field trip cancelled? by 교장선생. 교장선생에 의해서 왜 필드 트립이 프린시플인데, 프린시팔인데. 교장 선생님은 프린시팔입니다. 프린시팔. 됐습니까? 오케이. 바이 힘이라고 할게요. 바이 힘은 왜 했는지 알죠? Why was the field trip cancelled by him? 왜 수학여행이 그에 의해서 취소됐니? 틀린 데 없고요. The book wasn't lost by Jake. 그래서 그 책은 뭐 하지 않았다? 책은 잃어버려지지 않았다. 제이크에 의해서 was not lost.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 책은 분실되지 않았다. 제이크에 의해서 by 제이크 있네요. 해주시면 되겠죠? Okay. The same mistake may be made by him. 똑같은 실수가 저질러질 수도 있다. 그에 의해서 같은 실수가 그에 의해 다시 저질러질 수도 있다. The same mistake may be made. The dog was named Choco by its owner. 그 개가 뭐했다? 이름 붙여졌다. 초코라고. 그 개의 주인에 의해서, 오너에 의해서. The dog was named Choco by its owner.
I was made. 내가 뭐 했다. 일단 여기도 이상하긴 하죠. 내가 뭐 했다. 내가 뭐 되었다도 될 수 있고 뭐 되었다가 될 수도 있어 이거. 내가 제작되었다도 될 수도 있고 내가 그렇죠. 내가 지시받았다가 될 수도 있는데 뒤에 쭉 분위기 보니까 내가 제작됐다야. 내가 지시받았다야. 지시받았다죠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I was made to say sorry to his sister by my mom. 그래서 내가 뭐 했다. 내가 지시받았다. I was made. What? 무슨 지시받았는데? To say sorry to my sister. 누이에게 사과하라고. By my mom. 있네요. 그래서 내가 틀렸죠. I was made to say sorry to my sister. 예,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는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었죠? 그쵸? 뭐는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 앞에 뭐 the way how는 없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들 할 때 뭐는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Why was the field trip cancelled by him? 네, 능동태 버전은 그렇지. 'Why did he cancel the field trip?' 그는 수학여행을 왜 취소했니? 됐습니까? 자, 수동태의 능동태 전환 중에서 평소문일 때는 별로 안 어렵다고 했어. 근데 의문문이라든지 부정문, 낯집어넣는 거 이런 것들은 조금 복잡할 수도 있겠죠? 'Why did he cancel the field trip?' 왜 정식이야? 3형식이죠. 그래서 얘를 수동태로 바꾸면 Why was the field trip cancelled by him? 왜? Why was it cancelled? 그거 왜 취소됐어? Why was the field trip cancelled by him? 그 남자에 의해서. 됐나요? 2번, the book was not lost by Jake. 그 책은 제이크에 의해서 분실되지는 않았었다를 눈동태로 바꾸면 didn't lose the book. Jake didn't lose the book, Jake. 그 책을 잃어버리지 않았었다. 이거 not 들어가 있죠. not 들어가 있는 거에 수동태. The book wasn't lost. 분실되지 않았다. By Jake. 그 다음에 The same mistake may be made by him. 능동태 버전 He may make the same mistake. 하면 되겠죠. He may make the 그는 저지를 수도 있다. 이번에는 조동사 있는 수동태를 왔다 갔다 해봤습니다. May be made. The same mistake may be made. 같은 실수가 저질러질 수도 있다. He may make. 그가 저지를 수도 있다. Okay, 그 다음에 The dog was named Choco by its owner. By its owner 있으니까 눈동태 하면 Its owner named the dog 그래서 예, 몇 형식이니까 5-1이죠 우후, 그렇게 오래 걸려. So, the dog was choco. 됐습니까? 목적격 보호가 명사인 경우에 5-1로 준비했죠. 그 다음에 I was made to say sorry to my sister by my mom. 에, 능동태 버전은 뭐니까? 누가다? My mommy 시켰죠. My mom made me say sorry. 엄마가 말하도록 시켰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5-2 B죠.
5-3의 비죠. 시켰다죠. 사역동사죠. 사역동사죠. 엄마가 시켰네요. 나한테 사과하라고. 아, 이거 거의 뭐, 이거 이 상식적인 단계를 뛰어넘고 반복을 해야 되는 모양인데, 이거? 어? 문장의 형식?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미추진 부분을 바르게 고친 것은 Who painted the Mona Lisa? 모나리자 누가 그렸어? 그니까 그것은 그려졌었다. 당연히 무슨 시제 그려졌으니까. 그래서 It was painted by Leonardo da Vinci. 됐습니까? 자, Who painted the Mona Lisa? 이거 1, 2, 3, 4, 5. Who painted the Mona Lisa? 1, 2, 3, 4, 5. 그렇죠. 딱 삼형식이죠. 누가 그렸었니? 이거 왜 하고 있는지는 알죠? 그렇죠. 그래서 수동태 버전 Who painted the Mona Lisa의 수동태 버전 오. 모나리자 누구에 의해서 그려졌었니? Painted by. Who was it painted by? Who was it painted by? 그거 누구에 의해서 그려졌어? Who was it painted by? 오케이, 성부야 뭐라고? Okay. 뭐라고? 오, 와, The Mona Lisa painted by. 오케이. 계속해서 20번, 19번. 다음 문장을 수동태로 바꾼 것 중 어색한 것은 Sally uses the washing machine. Sally가 뭐 한다? 이용한다? 그 세탁기. Sally가 그 세탁기를 이용합니다. 1, 2, 3, 4, 5. 이니까 the washing machine. 그 다음에 여기에 더즈 들어있죠. 그럼 여기엔 is used 하면, 아이고 뭐야, is used 하면 되겠죠. The washing machine is used by Sally. By Sally는 she야 her야? By Sally 할 때 Sally는 he야 her야? 어? By her겠죠. By she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Okay. 그래서 my mom made me learn Chinese. Okay. 그래서 1, 2, 3, 4, 5. 5-3의 B란 말은 여기에 made의 뜻이 뭐하다? 엄마가 시켰죠. 누구한테 시켰어요? 나에게 중국어 공부하라는 것을 시켰다.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뭐뭐 했다니까 사형식이죠? 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까 전에 얘기 안 했는데 뭐는 있지만 그래서 얘가 누구냐고요. 뭐는 있지만 얘가 도대체 왜 5-3에 B인데? 그래, 뭐는 있지만. 그래서 뭐는 있지만 사역동사와 지각동사는 있지만 뭐는 없다. 사역 형용사, 지각 형용사 같은 건 없다고요. 에? I was made 까지만 보고 틀릴 수도 있죠. 내가 제작되었다겠어. 뒤에 봤더니 to learn Chinese니까 중국어 배우다가 to를 붙여서 다트 떼버리고 있죠. 그래서 나는 지시받았다. to learn Chinese 하라는 것을 나의 엄마에 의해서. 아까 없던 to는 도대체 왜 태어난 거냐? 왜 나타난 거냐? 이때 my mom made 할 때 made는 지각 동사지만 여기에는
동사가 아니고 얘랑 합쳐서 동사죠. 지각동사를 했나 내가? 사역동사. 그 다음 Did he find his glasses in his room? 그가 뭐 했었니? 찾았니? 그의 안경을 그의 방에서. 오케이. 그러면 그의 안경이 발견되었냐? Were they found in his room by him? 하면 되겠죠. Were they found? 그것들 발견됐냐? Were they found? Were his glasses found? 그래서 여기에 비동사가 있는데 비동사를 또 써서 틀렸습니다. 뭐야? 틀린 거 찾는 건가? 네. 네. Were his glasses found in his room by him?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She didn't invite me to her school festival. 그녀가 과거 시제에 나를 초대 안 했네요. She didn't invite me 했네요. Where? 어디에? To her school festival. 학교 축제. 그러면 나는 초대를 무슨 시제 못 받았다. 여기에 didn't invite가 보이니까 초대 안 했었던 게 무슨 사실로 표현하니까 과거 사실이니까 수동태도 I wasn't invited. 나는 초대받지 못했다. To her school festival by her. 그녀에 의해서 그녀의 학교 축제 그녀에 의해서 초대받지는 못했다. You should hand in your report by tomorrow. Hand in 뭐하다? 처음 봅니까? 뭐야 제출하다 You should hand in your report by tomorrow 넌 내일까지 네 보고서를 제출해야만 돼 You should hand in your report by tomorrow Your report 안만 길어봤자 예, 그래서 it을 해서 읽어주세요 You 가만 길어봤자 해서 읽어주세요. 그래서 가만 길어봤자 하면 뭐? You should hand it in by tomorrow. 지금 선생님 뭐 설명하고 있어? Hand in이 이어동사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 이놈 새끼야. 어? hand in it 하면 틀린다고요. hand it in. you should hand your report in 해도 되고요. you should hand in your report 해도 되고요. 내일까지 너는 그 보고서를 제출해야만 한다를 your report should be handed in. 네 리포트 보고서는 should be handed in. 제출되어져야만 한다. by tomorrow 내일까지. 됐습니까? 20번. 뭔가 틀렸으니까 발에 고쳤어라. 아까 얘기했던 0단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하고 싶어서 이런 규칙. 자 그래서 이거 프린시팔 나오네요 여기에. 됐습니까? 프린시팔이 뭐라고요? 교장이라고요. 오케이. 좀 이따가 이 단어도 중요하니까. 얘는 어떻게 읽을 것 같아요? 프린시팔. 됐습니까? principal, principal, principal. 발음은 같습니다. principal, principal. 됐습니까? 예. 그래서 어디가 틀렸냐? The principal was seen. 그래서 principal의 참 principal 뜻을 안 가려줬네. principal의 뜻은 원리. principal 오케이 그래서 principal was seen come out of his office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누가 다일 것 같은데요 the principal was seen 누가 다 교장쌤이 목격됐다죠 몸 보긴 뭘 봐 the principal saw야 교장 선생님이 목격됐다. 그의 사무실 밖으로 나오
음흠, 목격된 거야? 는 것을 목격된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뭐가 돼야 한다? coming to come. The principal was seen to come out of his office.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교무실 밖으로, 그의 사무실 밖으로, out of his office로 이동하는 것을, 오는 것을 봤다. 교장 선생님은 봤습니다. was seen to come out, 밖으로 나오는 것. 어디의 to come out of his office 사무실 밖으로 21번 누가다 누가 누가죠 다겠지 거기서 끊습니까 아니죠 오케이 그래서 아름다운 꽃들이 뭐했다 the beautiful flowers were sent 아름다운 꽃들이 뭐했다 보내졌다 to his grand, girlfriend, 그의 여친에게 마이크의, 마크에 의해서. 오케이. 그래서 왜 for를 to로 바꿔야 됩니까? 바이 마크 있네요. 바이 마크 있으니까 해주세요. 그렇죠? 마크 센트 아, to his girlfriend 나왔네? 그래서 이것도 문법, 여기 문법이 아니고 뭐 묻고 있는 거다. 수동, 뭐야, 사형식의 삼형식 전환과 수동태를 합쳐놓은 거라 했죠. 마크 센트, 마크가 보냈다? What? Beautiful flowers. 누구에게? To his girlfriend. Send AB는 send B to A. 그래서 give처럼 to를 붙이면서 whom에 대한 대답이 뒤로 빠져서 삼형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to를 써야지 for를 써서는 안 되겠다. 오케이. 선생님이 이런 얘기도 한 적 있죠. 오케이. 영어의 다른 부분은 어떤 뭐 반복적이고 이런 게 필요하지만 문법이라고 불리는 파트는 어떻다? 위계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앞에 거 모르면 그 다음 것도 모른다. 그래서 사형식, 삼형식 전환에서의 전치사 to 쓰는 애가 누구고, for 쓰는 애가 뭐 누구고, 뭐 이런 것들, 그렇죠? 한국 역사가 팔렸다 이런 것들, 그렇죠? 그때 to 쓸 건지, for 쓸 건지, of 쓸 건지 잘 구분하셔야 되겠죠.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발휘하신 거죠. The shopping mall was crowded with people. 그래서 또 이 문제 풀 때 첫 번째 보기에 빈칸을 채워놓는 것은 뭘 보고 싶다? 수거 암기가 되어 있느냐? 쇼핑몰은 사람들로 북적북적거렸었다. 그 다음에 she is pleased with, be pleased with 의 뜻이 뭐라고? 오케이, 그녀는 클래식컬 뮤직, 그 고전 음악에 행복해 한다. 만족스러워 한다. 만족스러워 한다는 뭐 좀 satisfied with 생각날 때니까 안 되겠고. 기뻐한다. 기분 좋아한다. 오케이. 그래서 with과 with이 들어갑니다. be crowded with, be pleased with. 수거, by 쓰지 않는. 그 다음, 어법상 어디가 잘못됐다. Did Jennifer break the window yesterday? 제니퍼가 어제 창문 깼냐? 해서 문제 있는 부분은? 네. Did Jennifer break the window yesterday? 첫 번째 문장만 읽었죠? 그래서 여기에 잘못된 것은? 없죠. Did she break the window yesterday? 하고 있죠. 제니퍼, 그녀가 어제 창문 깼었냐? No, she didn't. The window didn't break by Jennifer. Bill broke it. 당연히 몇 번? 그래서 wasn't break가 아니고, I didn't break가 아니고, wasn't broken이죠. The window wasn't broken by Jennifer. Bill broke it. The window wasn't broken. 창문이 깨지지 않았었다. The window was broken by Bill.
다음 24번 다음 문장을 능동태로 바꾸라. 이번엔 능동태를 수동태 바꾸는 게 아니고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꾸랍니다. I was made까지가 틀릴 수도 있죠. 근데 그 뒤에 왔더니 to run 태권도가 보여. 그럼 다시 되돌아와서 I was made. I was made. 나는 난 제작되었다야? 난 지시 받았다. To learn 태권도. 태권도 배우는 것을 나의 선생님에 의해서 선생님한테 태권도 배우라는 지시를 받았다. 선생님이 태권도 가르쳐 준 거죠? 모르지 그거. 됐습니까? 그럼 선생님이 한 행동은 뭐야? 그럼 태권도도 안 가르쳤으면 선생님이 뭐 했다? 시켰단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나의 선생님이 시켰다. My teacher made.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 다음 올려서는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om에 대한 대답이죠. 그럼 my teacher made 당연히 me가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남아있는 3번하고 5번 중에서 선모야 몇 번이 답이겠니? 당연히 5번이 답이겠죠. 도대체 내가 뭘 가르쳤나 모르겠다. I was made가 내가 제작됐다야? 아니면 내가 지시받았다야? 내가 과거에 지시받았다. 조던 태권도 배우라는 것을 by my teacher, 나의 쌤에 의해서. 그러면 선생님이 뭐 했대? 시켰답니다. 시켰대. 선생님이 나를 만들었어? 나에게 시켰답니다. 그래서 5-3의 비규칙대로 문장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 당연히 답은 몇 번? 3번이죠. 야, 송모야, 네가 맞으면 우겨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나중에 옥자판 팔라고 저 찾아가면 틀림없이 사주겠는데? 좋은 친구인데? 친하게 지내자. 송모야, 이거 진짜 좋은 거라니까? 이러면, 예, 알겠어요. 얼만데요? 200만원. 껌값이죠? 송모 돈 잘 벌어가지고. 내가 꼭 옥장판 팔러 갈게. 막 소금 막 뿌리겠지. 돌 던지겠지, 뭐. My teacher made it learn 태권도. 5-3에 B라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뭐 5번이 답이라고 그러고 있어. 좀 사기 좀 그발당해. 25번 26번 칼질하랍니다. 누구에게서 무엇을 단 음식 피하라는 것을 말했어 들었어. 들었죠. 그래서 그는 들었습니다. He was told. 됐습니까? 전부 그 위에 있는 he told 어쩌고 저쩌고 이건 전부 다 그가 말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He was told. 오케이. 그 다음에 음식 피하라는 거 to avoid sweet foods. 그 다음에 그렇게 말한 사람 이렇게 줘. 뭐 음식 너무 단 거 좀 드시지 마세요 라고 말한 사람 by the doctor. He was told to avoid sweet foods by the doctor. 답은 4번이겠죠. 그래서 얘를 능동태로 바꿔주세요. by the doctor 있으니까 the doctor told me told him to avoid sweet food. Doctor told him. 아닙니까? 뭐, to를 없애야 됩니까? The doctor told him avoid sweet foods. 그래서 to를 없애야 돼, 써야 돼? 당연히 써야 되겠죠.
넌 갑자기 어보이드가 인조이 같냐 원트 같냐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데요. 이 툴 쓰는 건. 성모야 이거 뭐냐? 1, 2, 3, 4, 5 중에. 왜 이걸 머릿속에 모아놓질 않는 거지? 어? 응? 왜 머릿속에 모아놓질 않냐? 그것도 있잖아. 내가 이 정도로, 이거 꼭 이거하고 비슷한 거야. 내가 너를 알바였었어, 알바로. 어, 여기 식당이야. 어? 알바고. 내가 너 알바했는데, 자, 성모야. 손님 오면, 어, 반찬 요거 하고, 어, 물수건 하고, 숟가락 젓가락 이렇게 갖다 드려래. 어, 이거는 나가면 안 돼. 이거는 나중에, 어, 음식 나갈 때, 그때 나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계속 다 갖다 주고 있어. 아니, 이건 음식 나갈 때 나가는 거라니까?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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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래서 막 되게 막 그 특유의 좋은 인상과, 그쵸? 밝은 미소. 너 얼굴에 항상 미소가 장착돼 있잖아. 얼마나 인상 좋아. 나군습에서.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막 이래. 근데 또 그래. 어? 또 그런다니까 또. 그러면 이제 사장이 속으로 생각하겠지. 저 새끼 미쳤나 저거. 어? 도대체 똑같은 얘기 몇 번 해줘야 되나 이러겠지. 어? 그렇잖아. 네가 사장이라도 안 그럴 것 같아? 어? 네가 알바생 썼어. 어? 야 이거 이제 가격 있잖아. 어? 오늘부터 20% 할인이 돼. 어? 어? 근데 막 30% 막 깎아주고 있어. 어? 이거 어떻게 했어 사장이? 아, 저 새끼 좀. 너는 또 직원이니까, 어? 네가 또 직원이니까 또 막 거기에 막 손님하고 막 손님 응대하고 있는데 사장이 뛰어들어갖고 아 그게 아니고요 뭐 이럴 순 없잖아, 어? 손님 가고 나서 너한테 한마디 하겠지, 어? 어떨 것 같아? 왜? 남의 공부 아니야? 남의 공부해? 어? 뭐 이렇게 수업하고 나서 이제 너 나중에 뭐 중간 기말고사 칠 때 내가 들어가서 시험 치냐? 어? 네 공부야 네 공부. 자 칼질 계속 하랍니다. 누가? 언제? 이렇게 무슨 머릿속에 이런 게 막 생각나면 되겠죠? 됐습니까? 머릿속에 이런 거 생각났죠? 배달될 것이다. 오케이, 그럼 지금 보니까 deliver가 뭐야? deliver. deliver의 뜻이 뭘까요? 배달하다겠죠. 명사형은 delivery. 가끔씩 뭐 그 외국계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 우리 뭐 delivery 서비스도 해드립니다. 그럼 뭐 해준단 말이야? 배달도 해준다는 얘기인 거야. 얘는 명사형입니다. deliver, 배달하다고요. 뭐 deliver의 영영풀이는 뭐 carry something to a customer, especially some food 뭐 이렇게 되겠죠. 기본적으로 뭐의 의미를 갖고 있다? carry의 의미를 갖고 있죠. carry something to a customer, 뭔가를 to a customer. customer가 뭐였더라? customer 고객이겠죠. 손님. carry something to a customer, especially some kind of food. 특히 어떤 음식 같은 거. 자, 그래서 그 소포가, 그러면 패키, delivery의 뜻, delivery가 아니고 deliver의 뜻이 배달하다니까 패키지 입장에서는 deliver를 하는 거야, deliver를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겠죠. 배달을 하다를 당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딜리버, 이걸 이 관계도 꼭 알아야 돼. 패키지가 딜리버를 하는 거야, 딜리버를 당하는 거야, 딜리버를 당하니까 수동태 표현. 내가 이걸 말로 자꾸 이게 얘가 하는 건지 얘가 이거를 당하는 건지 따지라고 하는데 이거는 말로 사실은 해서는 다 머릿속에 안 들어가는데, 근데 어쨌든 이번 시험 범위에 뭐도 들어가냐면 분사의 명사 수식이란 거 나와.
뭐 분사의 명사선 수식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오케이. 그래서 맞아 틀려 이 문장 1, 2, 3, 4, 5 중에 뭘까? 5-3에 C니까 맞는 문장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틀린 문장이라고요. 이게 분사의 명사 수식이라고요. 분사의 명사 수식.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왜 이래야 돼? 자, 영어는, 영어 내가 선생님이 이제 수업할 때, 야, 제발 수학 공식 외우듯이 좀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 얘기가 왜 때문에 그런 말 하냐? 이 문장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그렇죠. 내 차가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고치고 있죠. 어이구, 어디가 아프세요? 다리가 부러졌나요? 이러면서. 와우! 난 이제 놀고 먹어도 되겠다. 그치? 내 차 뭐 돈 지가 쓰겠어? 저 내 차가 벌어온 돈 내가 쓰면 되지. 그래, 맞아, 맞아. 그치. 네가 하고 싶은 얘기 뭔 얘기인지 알겠다고.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난 내 차가 고쳐지는 걸 지켜봤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어? 이게 왜 갑자기, 그러면 선생님, 이거 나는 이게 지각 딱 보자마자 머리에 불이 딱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불이 들어왔냐? 아, 지각 동사다. 어? 그렇다면 얘, 동사 원형으로 와야 된다면서 이게 맞다 그런다는 애들이 있다니까? 수학 공식이 아니라고. 여기는 픽스가 아니고 픽스드가 와야 되고 사실 여기에 뭔 일이 왔냐 이게 생략된 거야. 그래서 나는 어떤 뭐를 봤다고 얘기하는 거야? 나는 술이 되는 내 차를 지켜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이게 5-몇이니 5-1이니 5-2니 5-3에 A니 B니 C니 이것도 알아야 되지만 자, 내가 아까 전에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 마이카가 픽스를 하는 거야? 마이카가 픽스를 당하는 거야? 그걸 보고 마이카와 픽스라는 동사의 관계가 무슨 관계라고 한다? 수동의 관계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능동의 관계인지 수동의 관계인지에 따라서 이거 5-3의 C라고 할 건지 아니면 5-2라고 할 건지 이거 make A 어떤하고 문장의 구성이 똑같아. 얘 픽스에 몇 번째 녀석이야? 세 번째 녀석 별명이 뭐야? 그러니까 이거 구조가 뭐하고 똑같다? make 목적어 어떤이라고 make A 어떤이라고 됐습니까? 자 이게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가니까 2학기 때 시험 범위에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히 수학 공식을 외우듯이 아 이거 딱 make have를 해 딱 막 아 이거 사역 동사지 막 이러고 있고. 그럼 수학 공식처럼 뒤에 동사 원형 목적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와야지 이러다가는 큰일 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deliver를 하는 건지 패키지가 deliver를 하는 건지 deliver를 당하는 건지 잘 따져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패키지는 딜리버 당할 거니까 will be delivered 까지 맞겠죠. will be delivered 뭐 여기 끝났네. the package will be delivered. 그래서 소포가 뭐 될 것이다? 배달될 것이다. a week later 일주일 후에 by them the package will be delivered a week later by them 했으니까 해주세요. they Will. They will deliver the package a week later. 그러면 they는 deliver를 하는 거야? deliver를 당하는 거야? 오케이. 그들이 배달되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있으면 누가 그들을 갖다 주는 겁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they, 이 문장에서 they하고 deliver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능동의 관계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 같듯이 같은 것은 Why did you buy it at the market? 그래서 이유가 궁금한 모양인 거고요. 상대방이 무슨 시제에 뭔 행동을 한 이유가 궁금한 겁니까? 과거 시제에 어떤 행동?
구입하는 행동을 왜 했는지 궁금한 거죠. 왜 너는 구입했었니? 그것을 그 시장에서. 너 그거 시장에서 왜 샀어? Why did you buy it at the market? 됐습니까? 시장에서 왜, 너 시장에서 왜 우주전함을 구입한 거니? Why did you buy the spaceship at the market? 됐습니까? 자, 그럼 이 문장하고 뜻이 같은 것을 묻고 있는데, it의 위치가 확 바뀌었죠? 그렇죠. it의 위치가 어디로 와 있어? it의 위치가 어디로 와 있어? 이세 위치가 뭐보다 1번 빼고는 뭐보다 앞에 와 있어? U보다 다 앞에 와 있죠. It이 위에 다시 되돌아와서 이게 무슨 어길래? 목적어인데 얘가 주어 자리로 가겠단 말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Why did you buy that market이 얘가 뭐예요? 능동태죠. 그러면 이 능동태를 뭐로 잘 바꾼 거 골라라. 수동태로 잘 바꾼 걸 골라라는데 하필이면 뭐야? 하필이면 뭐야? 의문문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무슨, 자, 그러면 일단 왜 라는 말로 시작할 거고, 그 다음에 왜 라는 말 뒤에는 누가 무슨 시제에 뭐 되었니? 우리말로 한번 쓰면서 해볼까, 이번에? 왜 그것이, 그렇죠. 과거에 구입됐니? 말이죠. 왜 그게 과거에 구입됐니? 어디에서? 장에서? 누구에 의해? 너에 의해. 뭐 너에 의해하고 장에서는 순서 바꿔도 큰 장, 그거는 그 관계 없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을 제대로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왜 그것이 과거에 구입되었었니를 바르게 표현한 건 Why was it bought죠? Why was it bought? 그게 왜 구입됐니? Why was it bought? 그 다음 너에 의해가 먼저 나오네요. By you at the market. Why was it bought by you? 그게 너에 의해서 왜 구입됐니? At the marke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군가 여기다가 고난도라고 써붙여놨네요. 이거 왜 붙여놨을까? 오케이. 뭐 있는 뭐인데 의문사 있는 의문문의 수동태를 만들어보라 했으니까 어순이 막 생각할 게 많아지죠. 자, 그 다음 서술형 평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문장을 관로안의 지시대로 바꿨을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Yuri wraps their Christmas presents. 유리가 뭐 안 됩니까? 유리가 뭐 안 돼요? 응? 오, 그렇지. 포장하다잖아. 포장하다. 그거 알았다고 그렇게 좋아하냐? 어? 클린 랩 할 때 랩이 이거다. 어? 랩 랩이겠냐? 힙. 아, 랩 있잖아. 랩. 아. 클린 랩 할 때 랩이 이거라고요. 됐습니까? Yuri wraps the Christmas presents. 유리가 크리스마스 선물들을 포장한다. 자, 그래서 수동태 긍정문으로. 오케이. 그래서 더 크리스마스 프레젠츠 안만 길어봤자 뭐고? 데이고 여기에 뭐 들어있어? 더즈 들어있는 거 두 가지 확인했죠? 그러면 더 크리스마스 프레젠츠 are wrapped by 유리. 더 크리스마스 프레젠츠 are wrapped by 유리. They are wrapped by 유리. 그 다음에 이번에는 not 집어넣으랍니다. Christmas presents aren't wrapped. 어? 칸이 남네? 알았어. 더 Christmas presents are not wrapped by 유리. 오케이, 물어보랍니다. 장난치나. Are they wrapped by 유리? 아르 크리스마스 프레젠츠 랩드 바이 유리? 아르 데이 랩드 바이 유리?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Was it invented by Thomas Edison? 그것은 토마스 에디슨에 의해서 발명되었었니? 전화기네요. It은. Was the telephone invented by Thomas Edison? No, it wasn't. It was invented by Alexander Graham Bell. Alexander Graham Bell에 의해서 발명됐어. No, it wasn't. The telephone was invented by Alexander Graham Bell. 됐나요? 칼지라랍니다. 누가? 그의 양손이 뭐로? 페인트로 무슨 시제 뭐에 있다? 현재 시제 덮여 있다. 덮여 있었다 아닌 것 같은데요? 됐습니까? 그래서 제목은 뭐? 수거를 쓰란 말이죠? 오케이, 히스 핸즈 안만 길어봤자 His hands are covered with paint. His hands are covered with paint. Be covered with. Be disappointed. Be disappointed. At. Be surprised. At. Be pleased. Be pleased. With! 언제 배울 건데? 조 씨는 무엇에 그 사실에 무슨 시제에 뭐 했다? 조 씨 was surprised at the fact. 조 씨 was surprised at the fact. 오케이. 관로하는 단어를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려고 그러면 얘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봐야 되겠죠? 오케이. The red button. 그래서 그 빨간 버튼은 해놓고 be, not, must, push, 모아서 만들 수 있는 우리말 뜻은 눌러. 줘서는 안 된다겠죠? 빨간 버튼 눌러줘서는 안 돼. 자동 폭파장 시야. 됐습니까? 그래서 뭐? 더. Red button must not be pushed by you. 누군가한테 주의사항 알려주는 거죠. 알바생한테 이렇게 알려줬어. 근데 자꾸 빨간 버튼 눌러. 와 진짜 씨. 그렇죠? 그래서 죽어 자꾸. 자동 폭파돼가지고. 됐습니까? 그 지옥에서 그 뭐야 저승에서 알바생 만나면 기분이 어떻겠어? 안 좋겠죠, 그쵸. By you 했으니까 뭐? You. Not. Push the red button. You must not push the red button. 너는 빨간 버튼 누르지 말라니까, 좀! 했습니까? Must not push the red button. The red button must not pushed by you. Push의 뜻이 뭐야? 오케이. You는 push라는 행위를 하는 녀석이죠. Red button은 push라는 행동을 당할 녀석이죠. 그러니까 you가 주어일 때는 능동태 표현이 되고 있는 거고요. Red button이 주어일 때는 수동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2번. 우리말 쓰고 있죠? 뭐, is 보이고, cold 있고, puppy 보이고, baby dog 있고, by people 있어. 그러면, 뭐, 끝부분에,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쓰면 되죠? 강아지는? 강아지는 아기 개라고 불립니까? 아기 개가 강아지라고 불립니까? 야, 너도 생각해봐라. 퍼피라는 단어를 모르는 애가 있다 치자. 퍼피가 더 어려운 단어야. 퍼피, 베이비, 도그 이 세 단어 중에서 뭐가 제일 어려웠어? 네가 그동안 영어를 배워온 과정을 한번 생각해봐. 어? 퍼피가 제일 어렵지. 그치? 그럼 퍼피란 단어를 설명해줘야 되겠지. 그치? 퍼피의 영영풀이가 뭐야? 그래. 그러면
강아지는 아기개라고 불리냐? 아기개가 강아지라고 불리냐? 쫑! 내가 지금 영어 했냐? 영어 가르쳤냐? 야, 이제 수학 쉬워지는 거 알지? 어? 어떤 이상한 아저씨, 정신 나간 아저씨가 헛소리 해가지고 이제 어쩔라? 몰라. 뭐 있어 그런 게? 자세하게 묻지 마. 뭐래? 몰라도 돼. 자세한 거 묻지 마. 그러면 그래, 수능 쉬워지면, 아니 수학이 쉬워지면 그러면 어느 과목에서 변별력을 내야 돼? 어쨌든 변별은 내야 될 거 아니야. 어? 전부 다 뭐 그 전부 점수 다 똑같이 나왔고 전부 다 그럼 서울대학교 보내줄 거야? 어? 안 되잖아. 어쨌든 그러면 한 과목이 쉬워지면 딴 과목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 어떤 멍청한 놈이 멍청한 짓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 영어? 영어는 절대평가인데? 어? 영어는 어차피 정해져 있어. 퍼센테이지가 딱딱 나눠져 있어. 몇 퍼센트는, 아니 참 몇 퍼센트가 아니고 참 미안. 몇 점 이상은 몇, 뭐, 1등급이고 2등급이고 나와가지고. 국어겠네, 국어, 이제. 근데 국어도 또 지랄하던데. 국어도 어렵다고 막 지랄지랄 하던데. 도대체 뭐, 신입 입시를 어떻게, 학교 애들 대학교 어떻게 보내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자, 강아지가 아기개라고 불리진 않겠죠? 자, 그러면 이대로 하면 되겠네요. 누가 다 해서 아기개가 불린다란 말로 시작하면 되겠네요. 아기개가 불린다. 베이비 도그 이즈 올드 어 퍼피 바이 피플. 바이 피플 있네. 피플 콜 베이비 도그 어 퍼피 성모야 1,2,3,4,5 다시 그렇죠. 됐습니까? So, a baby dog is a pupp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오케이. By the host가 보이니까 by the host 쓰지. By the host. 자, 주인이라는 뜻의 단어는 뭐 마스터도 있고 오너도 있고요. 우리말 해석으로서 뭐 주인 이렇게 해석되는 거 있는데 이건 사실 다 다른 거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는 호스트가 나오고 있죠. 마스터는 어떤 지배관계에서 더 위에 있는 사람은 마스터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owner는 어떤 물건의 소유자를 일컫는 거고요. 그 다음에 host는 어떤 행사를 주최한 사람, 그치?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us가 있고 to가 있고 was가 있고 give 있고 good dinner가 있으니까 이거 조물딱 해서 한글로 뭐라고 쓰면 되겠어? 됐습니까? 오케이. 주인이 맛있는 저녁 식사를 내왔다 이 말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누가 다? 어, good dinner was given to us by the host. 됐습니까? 훌륭한 저녁 식사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어, by the host 있네. 그쵸? By the host 있네. 자, 이거 길게 할까? 짧게 할까? 지금 할 거. 길게 할까? 짧게 할까? 민준, 길게 할까? 짧게 할까? 짧게 할 거야? 짧게 할 거지, 너도? 너는 길게 할래? 너는 길게 할 거야? 모르겠어. 오케이. 그래서 더 host gave us a good dinner. The host gave us a good dinner.
내가 왜 길게 할까 짧게 할까 물어봤는지 알아? 어? 1, 2, 3, 4, 5 중에 뭐야? 사형식이면 길게 할까 짧게 할까 물어볼 수도 있잖아. 이게 짧게 한 거고 길게 한 건 뭔데? gave a good dinner to us겠지. 자, 그러면 얘는 면형식, 얘가 사형식이라는 거 증명했으니까 우리는 다른 수동태가 되는지 밟아봐야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다른 수동태 시작해볼까? 그렇지, we 우리 주인도 주고 우리도 주고 막 서로 막 주는 거죠. 그렇죠. 네가 we was 하는 건 실수가 아닌 것 같아. 한번 봐도. 자, 일단 선생님이 깜빡하고 얘 안 했는데 we were given이 말이 되는지도 살펴봐야 돼. we were given 말 돼 안 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수동태가 두 개가 가능하다. we were given a good dinner by the host. 우리는 주인에 의해서 훌륭한 저녁 식사를 제공받았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정도면 거의 뭐 수동태 수업의 끝판왕 아니냐? 어? 이 정도면 어디 가서 난 수동태 안다 라고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냐, 동모야? 그렇지. 말할 수 있다니까? 말할 수 있다니까? 어? 학교에서 니들 이제 수동태 수업 대신해, 선생님. 선생님, 피곤하신 것 같아. 자꾸 앉아가지고 졸고 계시는데 자꾸 졸지 마시고요, 선생님. 우리 학교, 우리 학원 영어쌤처럼 자꾸 수업시간에 졸지 마시고. 제가 대신 수동태는 수업하겠습니다. 이제 손모 한번 해봐. 어, 그러면 플러스 점수 막 받을 수도 있잖아. 안 그래? 제가 이 부분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건 입장 바뀐 어떠십니다. 막 이런 순간 애들이 막 헤매기 시작하겠죠. 어떤 시를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면 비동사 쓰면 됩니다. 애들이 막 그때부터 막 헤매기 시작하지. 그치? 막 수학 공식점 B 플러스 PP야 막 이렇게 설명해야 애들 기분 좋아하는데. 그치? 오케이. 왜 그 따구로 수업하는지 모르겠네. 자, 5번 6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라. 이건 5번 6번 먼저 보라고 늘 얘기했죠. A하고 B를 수동태로 각각 바꿔 쓰라고 한 건 A하고 B가 슬립없이 1, 2, 3, 4, 5 중에 뭐 이상인 뭐기 때문에 3 이상인 능동태이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슬쩍 보면 되겠죠. 뭐 A 한번 봤더니 뭐 I heard two women talk 하니까 뭐 숫자 머릿속에서 따라락 돌아가고 있죠. 그 다음에 B는 he makes me very happy. 숫자 막 돌아가고 있죠. 그 다음에 C는 한글로 써있으니까 너무 뻔한 거 아니야? 칼질 모여서 바로 하면 되겠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내가 사다 줄 것이다. 근데 이거 내가 사줄 거다는 I will buy일 것 같은데. 그쵸? 근데 I will buy로 문장이 시작 안 할 것 같죠? 그쵸? 아니 다를까? 됐습니까? I will buy가 아니고 이걸로 문장을 시작하라고 했죠? 됐습니까? 뭐 예상을 한치도 뭐 안 벗어나노. 여기에 얘는 당연히 이것도 오탈자입니다. 얘는 당연히 뭐라야 돼? 됐습니까? 이딴 문장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용납 못해. 자, 그러면 오케이. 가다가 갑자기 뭐 선생님이 형광펜 막 칠하겠지. 야, 이거 그때 내가 몇 번째 얘기한 거잖아 이거 막 이러면서. In a shop, I heard two women talk in the next corner. 상황이 나오죠? 됐습니까? 장소, 그 다음에 뭔 일이 있었는지. In a shop, I heard two women talk in the next corner. 왜 하필이면 next corner일까? 됐습니까? Jimmy and I have been together for 10 years now and he makes me very happy. 뭐 굳이 구석일 이유는 없는 것 같은 내용인데. Jimmy and I have been together for 10 years and now he makes me very happy. 뭐 반갑죠? 됐습니까? 반가울 테고요. 예. 예. 뭐 he는 안 해도 되겠지. 됐습니까? I 하고. Jimmy and I have been together for 10 years now and he makes me very happy. One said. One 뒤에 뭔 일이 일어났죠? 됐습니까? So,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내가 사줄 거야. 어, 이게 지금 나오네? 이건 내가 설명해야 될 거. Even if it's very expensive. Even if it's very expensive. 여러분들 충분히 even if의 뜻이 뭘 것 같은지 추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Even if it's very expensive가 뭔 뜻일 것 같아? Even if it's very expensive의 뜻이.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가장 비싼? 이게 그 뭐 I have ever seen 이런 것도 없는데 그렇게 그런 뜻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자, 이거 문장이 이어지 여기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거야. So부터 so. 내가 그 내 나는 그에게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사줄 거야. Even if it's very expensive 이렇게 되는데요. Even if it's very expensive가 통째로 무슨 뜻일 것 같냐고. 아, 그럴 것 같고 또. 또 뭘 것 같아? Even if it's very expensive. 도은이 엄마 아빠 영어 진짜 잘하시겠네. 어? 너한테 영어 막 안 시켜보시더나. 어. 응. 말이 안 통하지 그래. 잠깐만요. 여보세요. 예. 그럴 것 같다. 오케이. Well, with my Benny, with my Benny, I have no choice. Her friend replied. Well, with my Benny. I have no choice. Her friend replied. 여러분한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 표현들이 나오네. I turned to Connor. Both women were buying expensive cat food. 그렇잖아. 아니요? 그렇죠. 저는 눈치라도 있어야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참 뭐 더 할 거 없나? Well, with my Benny. 자, 요거 with my Benny 요런 거. 이거 무슨 색깔? 애매한데 색깔. With my Benny에 모르는 단어 있어요? 하나도 없죠. 해석 시켜보면 해석 못할 걸? 할 수도 있고. I have no choice. 모르는 단어 있어요? 없죠. 무슨 뜻이에요 이거? I have with my Benny. I have no choice. 아, 그렇지. 뭐 그런 뜻이야. 그럼 뭔 소린데 그게? 결국은. 그게 뭔 소린데?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in the shop, I heard two women talk in the next corner. Hey, 그래서 뭐 이것도 하지 뭐. 어디 갔어? 자, 그래서 I heard two women talk. 1, 2, 3, 4, 5. 5. I heard two women. 5-3에. OK. 됐습니까? I heard two women talking도 되는 5-3의 C. 지각동사. 뭐 수동태 뭐 지금 하지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찾으면 돼? 목적어 찾고 목적격 보호 찾으면 되겠죠? 목적어가 주어가 돼야 되니까 누가다? To women 안만 길어봤자 they고 여기 did 들어가 있는 거 확인했으니까 were two women were heard to talk 그 다음에 by me는 굳이 할 필요 없겠다 by Two women were heard to talk. 두 여자 두 명이 대화하는 것이 들렸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거 대신에 토크 대신에 뭐도 된다는 거 talking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알고 있으니까 써두기도 했겠죠. 답으로서 선생님 저는 이것도 썼고 이것도 썼습니다. 말하면서 그렇지. 맞죠? 그
그쵸? 예. 그래서 다음 그 다음 모퉁이에서 그러니까 뭐 가게 뭐 쇼핑몰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코너 코너 모퉁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음 코너에서 얘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쌍따옴표 나오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쌍따옴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쌍따옴표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는 두 여자가 한 대화의 내용입니다. Jim and I have been together for 10 years now. 그래서 여기에 이거는 one woman 이라는 거. 이 글 쓴 사람이 아닙니다. 됐습니까? 이게 글 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내용 파악 안 되기 시작합니다. 여자야, 여자. 여자 둘이 얘기하는 거 들었다니까. 여자 1이겠죠, 여자 1. 됐습니까? 그리고 이걸 다 읽어봐서 알겠지만 여기에 지미는 정체가 뭐다? 고양이죠. 맞잖아요. 읽어봤더니 고양이 이름이 지미인 거죠. 제 표정 봐, 놀라는 거 봐봐. 어? 문제 풀면서 알고 있었지, 지미가. 아, 이거 지미 고양이였네. 라는 거. 알고 있었지? 어떻게 그것도 모르면서 문제를 풀었습니까? 자, 그래서 I have been.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뭐? 네? 당연히 계속적이죠. How long에 대한 대답 여기 있습니다. 됐습니까? 10년 동안 지미와 내가 함께 지내왔다. 그리고 he makes me very happy. 그는 나를 정말로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1, 2, 3, 4, 5 하면 5-2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5-2도 수동태 해달랍니다. 여기에 makes 쳐다봐서 시제 봤을 거고 그 다음에 me가 목적어란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I am made. 내가 되어진다. 어떤 상태? Very happy한 상태로. 누구에게? By him. By Jimmy. I am made very happy. I am very happy. 난 Jimmy에 의해서 매우 행복해진다. One, 여기에 생략된 말은 woman이겠죠, 당연히. One woman said. 여자 한 명이 말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쌍따옴표 있고 여기에 쉼표 있고 이게 대문자가 아닌 것도 중요한 겁니다. 여기 대문자가 아닌 건 지금 이 말과 이 말 같은 사람이 하고 있는 걸 연결해인 겁니다. 그래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가 원인 돼서 지미가 나를 행복해주는 것이 원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거 능동태로 표현하면 나는 사줄 것이다. I will buy. 길게 할까 짧게 할까? 길게 할까 짧게 할까? 짧게? I will buy him his favorite food겠죠. I will buy him his favorite food. 1, 2, 3, 4, 5. 뭐 이렇게 숫자 나오게 숫자 꼴랑 해봐야 5개밖에 안 되는데. 4죠. 그러면 일단 he를 시작해서 he will be bought 해놓고 어색하지 않은지 봐야 되겠죠. he will be bought. 어색해, 어색하지 않아. 그는 팔릴 거라고 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가 나를 행복하게 해줘서 나는 팔아버릴 거야 라고 얘기해서 이상한 문장이 돼버리죠. 얘는 안 되고 그래서 his favorite food가 구입되어질 것이다. will be bought.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녀석 넣어줘야 되겠죠. 뭐? for him by me. I will buy him his favorite food를 수동태로 바꾼 게 his favorite food will be bought for him by me. 됐습니까? 그래서 사형식에 삼형식 전환해서 전치사 올바른 거 쓸 줄 아는지 묻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 그래서 이제 문장 이어지면 So his favorite food will be bought for him by me even if it's very expensive. 그래서 even if의 뜻은 무슨 뜻이다? 비록 뭐뭐이지만 이런 만약이란 뜻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even if it is very expensive의 뜻은 비록 그것이 매우 비싸지만. 여러분도 2학기 때 만날 녀석이야 이거. even if 보고 양보의 접속사라면서 배울 겁니다. even if it's very expensive. 그 it은 his favorite food 대신 왔습니다. His favorite food will be bought for him by me. Even if his favorite food is very expensive. 좋아하는 음식이 매우 비싸지만 비록 비싸지만 I will buy him his favorite food. 저 사줄 거야. 자 하고 여기에 마침표입니다. 드디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두 여자가 얘기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또 다른 여자가 여기서 말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 부호가 쉼표인지 마침표인지 문장의 시작에 소가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이런 규칙들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글을 꼼꼼하게 읽고 내용 파악하고 이거 누가 무슨 말 하는 건지 파악하는데 다 신경 쓰셔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사람이 답하는 거야 지금. Well, with Benny, I have no choice. 그래서 with my Benny 이게 뭔 뜻이냐? 우리 베니는 있잖아. 우리 베니의 경우에는 이런 정도의 느낌이야. 어, 지미는 그래? With my Benny. 어, 니네 지미 그래? 아, 우리 베니는 말이야. 이런 느낌. 해놓고 I have no choice. 자, 나는 선택권이 없다고 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어떤 특정한 음식을 사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거 아니면 안 먹어. 이런 느낌. 그래? 그 여기 well 그래? With my Benny. 우리 집 Benny는 말이야. I have no choice. 난 선택권이 없어. 나는 어떤 특정한 음식을 사줄 수밖에 없어. 라고 her friend replied. Replied.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 Answered.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의 친구인 또 다른 여자가 답했다. With my Benny, I have no choice라고. I turned to corner. 드디어 I는 다시 글 쓴 사람입니다. 쌍따옴표 밖에 있죠. I turned to corner. 나는 모퉁이로 몸을 돌렸다. 그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걸 들은 쪽을 쳐다봤단 말이죠. Both women were buying. 두 여자 모두 뭐하고 있는 중이었다? 사고 있는 중이었다. Expensive cat food. 비싼 고양이 음식을. 그래서 지미도 그렇고 베니도 그렇고 전부 다 고양이였다. 아하. 됐습니까? 오케이. 시간이 약간 오버됐네요. 어쩔 수 있나만.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 잠깐만 참. 다음 수업 이어질 거 얘기하고 잠깐 얘기할 게 있는데 접속사 파트, 부정사 파트 할 거 아닙니까? 자, 다음 수업 시간부터 시험 대비 들어갈 거야. 너는 무슨 교재 할 건지 내가 알려줄게. 근데 다음 수업 그리고 니들은 내가 카톡 보내놨어. 수요일 날 얘기하네. 안녕하세요.